그럼 바로 이어서 오후장 관심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장의 관련 종목들은 저희 다 이제 이 네임을 좀 변경했습니다. 대안주라 그러는데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교체 매매라고 좀 이야기 드렸던 이분들은 꼭 대안주를 꼭 유심히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웹젠입니다. 자, 웹젠 같은 경우에는 오늘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 양봉을 냈습니다. 보통 이 제약주라든지 아니면 이 성장주에 있는 관련 종목들은 움직일 때 첫 번째 숫자를 보고 그리고 앞으로의 모멘텀을 보고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올 때 거래량이 터지면서 점핑 양봉의 장중의 매물을 앞전의 매물을 다 소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웹젠이 그 대표적인 종목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특히나 하운드 13의 국내 게임 개발사였습니다. 지분 투자를 통해 가지고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신작이 엄청 많아질 거라는 생각과 이 보고와 함께 외부 작품의 적절한 비중을 통해 가지고 현재 서비스의 이 올해 하반기부터의 영업이익이 가파르게 따라올 거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어제였습니다. 신작 용과 전사의 출시 기대감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이 하반기 영업이익이 올해하고 내년까지 이제 가파르게 올라올 생각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나 2분기는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반기 영업이익을 통해 가지고 전년 동기 대비 27% 성장하는 한 650억까지 전망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2분기는 상반기는 우리는 버리고 오히려 더 하반기 시장을 위해서 웹젠이 오늘 거래량 터지는 자리는 이제 출발 자리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종가 기준으로 스윙 관점으로 보고 분할로 한 3일 정도 끊어서 밑에 꼬리에 접근하시는 방법이 좋을 듯합니다. 자, 목표가는 24,000원이고요. 손절가 18,000원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요. 여러분들 이 종목 이야기 드리면 깜짝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NC소프트입니다. 자, NC소프트 정말 화려했던 종목이죠. 자, 이 2000년대 최대의 이 상승률을 보였다가 자, 90만 원 찍고 지금 10만 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이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가격 메리트도 있고요. 오히려 더 게임 포트폴리오 다각화 추진으로 인해 가지고 하반기 적자까지 그리고 내년 시장을 위해서 지금 현재 바닥 다지기를 움직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대 저점을 노리시는 분들, 보수적인 관점으로 노리신 분들은 NC소프트. 자, 목표가는 21만 원, 손절가는 17만 6천 원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인데요. 세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망치를 만들고 있습니다. 크래프톤입니다. 자, 오늘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종가 기준으로 꼭 봐야 되는 종목이고요. 여러분들이 하반기에 꼭 여러분 제일 중요한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아침 8시 30분 너튜브를 통해 가지고 이데일리 온, 이데일리 스피인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내일 아침 크래프톤을 직접 펼쳐놓고 여러분들에게 매매 전략 그리고 기업 분석을 꼼꼼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연 게임주가 대세일까요? 다수가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네. 참고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정우영, 이데일리 온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내일 오후 1시에 또 와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